이게 남들도 다 내일같이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마흔아홉은 그러시면 안 돼요. 그러니 내가 변화나 이동을 둘 때는 이동의 그 방향을 직시를 잘 하셔야 되고, 인간관계에 있어서만큼은 제가 봤을 때는 조금은 뒤로 빠져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해야장만신입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이번에는 네. 2022년 네. 범띠, 호랑띠 네네. 이분도 운세에 대해서 과연 좀 어떨지 네네. 20대부터 한번 24세에서 25이 되시죠? 그렇죠. 무인생. 우리, 그렇죠. 네. 25세 우리 무인생 범띠분들. 네. 네. 25세 무인생 범띠분들은 지금 자리를 잡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준비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건데 네. 준비하시는 분들한테는 제가 딱히 드릴 말씀이 없어요. 왜냐하면 올해 뭔가 준비는 하시되 네. 그 성과를 바라보기가 조금 힘들다고 보여지거든요. 근데 대신 자리를 잡고 계시는 분들한테는 자리를 잡고 있다라는 건 이제 취업도 되셨고 네. 그러신 분들한테는 솔직히 그 자리를 그냥 꾸준하게 지키면서 계시는 게 제가 봤을 땐 가장 답이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아, 그냥 뭐 바꾸지 말고? 그렇죠. 바꿔봤자 덕될 게 없어요. 똑같으니까 뭘 전혀 180도의 다른 일을 하지를 않는 이상은 딱히 크게 변화되는 수전이 없으시니까 네. 우리 25세 무인생 우리 범띠분들은 뭘 바꾸려고 하지를 말고 네. 있는 자리 보존을 잘 하셨다가 나중에 내가 자연스럽게 이동이나 이동수가 들어올 때 그때 갈아타기를 하시는 게 제가 봤을 때 가장 빠르다고 보여집니다. 36에서 7이 되시는 병인생분들. 그렇죠. 우리 37에 우리 병인생분들 같은 경우는 우리 범띠 자체가 이게 갈려지는 게 조금 많은 것 같아요. 뭐 아니면 도 이런 식으로 왜. 네. 좋은 사람들은 굉장히 좋다가 네. 안 좋으신 분들은 정말로 왜 최악까지 내려가는 그런 경우가 조금씩 있는데 우리 병인생 범띠분들은 이 올해 37에 7수전은 어떻게 이 운기를 잡냐에 따라 조금 제가 봤을 땐 다르다라고 보여지거든요. 네. 7수에 운이 안 좋으면 10년 시차로 고생을 한다 했고 이 7수에 운대를 잘 잡으면 이게 10년이 평탄하다 그랬어요. 이유가 성주운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이 성주에 운기가 있으시기 때문에 네. 우리 병인생 범띠분들 같은 경우는 네. 이 37에 들어오는 이 운을 제가 봤을 때는 조금씩 좋다면 잡으셔도 네. 좋은 게 문서에 대한 운은 네. 잡으셔도 된다라는 얘기예요. 젊은 나이신데도 건강에는 적신호가 발생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범띠분들은 이상하게 귀차니즘 병이 조금 있으신 분들이 많아요. 활발할 때는 승질이 급하니까 활발할 때는 막 그랬다가 한번 그냥 이 아 귀찮은데 나중에 하지라고 얘기를 해버리면 네. 이 한도 끝도 없이 눕거든 자꾸만 그게 그래 버리시면 안 된다 이건 거지. 그러니까는 몸 수전에 있어서만큼은 건강 신호에 적 신호가 발생을 하니 네. 되도록이면 내 몸을 조금 털고 일어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이 질병이나 혹은 성인병이나 이런 모든 부분에 있어서 조금씩의 건강의 회복이 돌아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 우리 이제 48에서 49 되시는 우리 갑인생 네. 갑인생 범띠분들 같은 경우에 다들 거의 뭐 이 나이 땐 다 일을 하고 계시겠죠. 네. 그분들의 이동의 변화 수전을 봤을 때 네. 이 49의 9수전 변화 이동은 네. 방향 잘 보셔야 됩니다. 네. 이게 동서남북 네 방위만 있으시는 알고 계신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네. 근데 그게 아니고 동남서북 중앙이라 그래서 5방위를 따져봤을 때 내가 분명히 가면 안 되는 길이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너무 애매하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죠. 이유가 나이는 다 똑같은데 태어난 날이 다 달라요. 성이 다르고 본이 다르니 누구를 한 사람을 딱 꼬집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내가 변화나 이동 수전이 딱 들어왔다. 그리고 변화나 이동 수가 있다라고 들어보신 분들은 내가 가야 되는 방향이 어딘지를 다시 한번 조금 더듬어 보셨으면 좋겠어. 내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귀인이 나를 돕는지 혹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내가 조금 덜 손해를 보는지 그거를 조금 보셨으면 좋겠다 이건 거죠. 49의 우리 갑인생들 보면 이게 남들도 다 내일같이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49은 그러시면 안 돼요. 그러니 내가 변화나 이동을 둘 때는 이동에 그 방향을 직시를 잘 하셔야 되고 인간관계에 있어서만큼은 제가 봤을 때는 조금은 뒤로 빠져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지 않으면 오히려 나한테는 해가 되는 거고 말이 많고 다리 많은 한 해가 된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